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천수암 연꽃 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자 되신 지가 선생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 6년째 되는 제자입니다. 전에는 일반 생활 하셨을 텐데 네. 어떤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았고 웨딩 쪽에 일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포인트는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저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신병이라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어요. 저는 누가 종교를 물어보면 양심교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제자가 돼야 된다고 대표님도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세요? 네네, 제가 30대 중반쯤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네.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말짱해요.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보살집을 다녔었어요. 저희 신랑이 먼저.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오라고 하더라. 네. 처음엔 안 갔죠. 내가 왜 거기를 가? 그랬는데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몸이 왜 안 좋은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갔었죠. 다른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네. 눈까지 신이 왔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조상일을 해야 된대요. 그럼 두 말도 안 하고 해주세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하니까 날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혼자 집에를 걸어오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아, 다녀오니까? 네, 다녀오고 나서 이런 오반기로 네. 몸을 이렇게 훑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너무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몸이. 그 애렸던 몸들이 하나도 안 아프길래 너무 신기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까지 오는데 네.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조상일을 한 거예요. 조상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사주를 적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주를 보는 순간 펑펑 울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갖고 신랑이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랬더니 그냥 놔둬. 그래서 펑펑 울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가라앉으니까 이제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방울을 제가 들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울이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게 된 거죠. 몸줄을 받아서 신당을 차렸어요. 차렸는데 두 달, 세 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몸이 안 좋으면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못 나왔어요, 병원에서. 왜? 제가 대장암 3기 말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아신 거예요? 네, 그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을 제가 항암치료랑 투병... 아, 죄송해요. 제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살 확률이 많이 없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는 않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네.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먼저 살아서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1년 만에 병원을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뵈러 갔더니 이게 암일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이요? 네. 교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가요?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원장에서 원장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 병도 고쳐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승승장구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아, 훈훈합니다.